동료가 라면 같이 먹자고 해서 이렇게 세개 끓였어요. 아직까지는 디톡스 주스가 질리지 않아서 꾸준히 마시고 있어요. 동료 공항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카페 들려서 디저트 하나 사서 먹고 다시 회사 들어갔어요. 이날은 아침에 동료랑 같이 요거트 먹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배가 안 차서 그런지 나중에 결국 카라멜 슬라이스랑 각종 디저트를 사서 점심으로 먹었어요. 월남쌈 두 장이 남았길래 여기에 시금치랑 새우랑 넣어서 소스 만든 다음에 찍어 먹으니까 산뜻하고 맛있어서 또 해먹을 것 같아요. 남은 소스는 두부부침 할때 활용한 다음 내일 도시락으로 싸가려고 만들었어요. 한국에 가을에 가면은 감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오랜만에 감 먹으니까 한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있다 보니 입이 심심해서 남은 과자들도 다 뜯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아침으로는 가볍게 위트픽스 한 7개 정도 먹었어요. 동료가 치즈 토스티 한 조각 나눠줘서 먹었는데 진짜 꿀맛이에요. 아직도 깨무는 거 좋아하네. 얘는 아마 한 6kg까지 깨물걸? 근데 이빨이 점점 커지고 있어. 나는 얘가 더 좋아. 아야, 인종차별자. 아니야. 먹방 소리 같아. 소리 흔들어. 네가 제일 많이 먹고, 제일 커. 근데 확실히 그거 뭐지? 자기 동생이나, 동생이 아니지. 자기 형제랑 좀 차이가 나긴 한다. 그치, 얘가 제일 크지. 얘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왔어, 아마. 나 완전 깨울 것 같아. 파파크라에 터키 피자빵 판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와서 먹었어요. 운동 계속 미뤘는데 드디어 다녀왔어요. 운동 다녀온 다음에 장 보러 마트 들렸거든요. 근데 물가가 진짜 많이 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슬라이스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요. 나가야 하는데 식욕을 참지 못하고 결국 빵 4개랑 과자들 먹었어요. 어디래? 예쁘다.
하셔야 돼. 뭘, 왜 이렇게 소심해? 아, 아, 아. 야, 대박해? 대박해? 어, 좋아, 좋아. 아, 나 미니. 어, 나 이거 막 뜯어. Lessons fall by my right hand. 밥 먹고 논문 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더라고요. 뉴질랜드 파리. Let's go! 파리? 너 들어가도 돼? Of course. 왜 죽여? 왜 닭을 죽여? 잔인한 사람. 맛있겠다, 근데. 어, 섞어, 섞어. 일찍 시작해? 어. 아, 진짜? 어, 어. 영상을 찍어. 아, 얘 인지 빠르다. 그치, 나 개빨라. 여기서 멈춰. 늦게 언제 했어? 어? 늦게 언제 시켰어? 이 다른 집에서 시켰어. 진짜. 맛있지? 내가 지금 좀 쓰기만 해야 되죠. 다음날 일어나서 치즈 토스트랑 토스트 구워 먹었어요. 빵 한쪽은 크림치즈 발라먹고 다른 한쪽은 버터 발라먹었어요.
햄, 치즈, 양파, 토스티도 맛있게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잼을 발라 먹어요. 빵이랑 버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좀 느끼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다.